그래서 그날 용구 씨 여자친구한테 경수 청년이 과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상했다고? 기분이 상한 건 아니지만 괜히 이상하더라고요. 우리 아저씨가 아닌 것 같고 다른 남자 같은 거 있죠? 그건 그럴 수 있어. 여동생들이 오빠 장가 간다고 하면은 괜히 옳게 될 사람 경계하고 그러는 심정 비슷한 거 아니야? 그런가? 경수 청년 누굴 사랑하면 영신양도 같이 사랑할 수 있을 거라더니. 그러게 말이에요. 근데 막상 아저씨가 어떤 여자를 사귀면 사귀지 말라고 징징거리면서 뜯어 말릴 것 같아요. 뭐야? 웃기죠. 내가 생각해도 너무 웃겨요. 영신양. 난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리로 아저씨를 내 남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? 내 남자? 그런 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면 안 돼. 사람들이 영신양을 어떻게 생각하겠어? 내 남자라니. 예, 주의하겠습니다. 이런 얘기 불편하셨어요? 불편할 리가 있나. 부모 같은 입장에서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. 나한텐 괜찮아. 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영신양을 이해해. 딸로 삼겠다고 결심한 사람이니까.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.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 마음에 쌓아두면 더 깊어질까봐 겁이 나서 그랬어요. 죄송합니다. 더 깊어질까봐? 이 주먹밥 기가 막혀요. 어떻게 만든 건가? 우리 영신이 주먹밥은 영신이만의 비법이 있어요. 나한테도 안 가르쳐준다니까요. 왜 그래? 갑자기 배라도 아파? 아니 그냥 남자가 너무 예쁘게 웃어대는 거 아닌가 해서요. 경수 총각 웃는 모습은 백만불이야. 백만불이 얼만 줄 알아요? 몰라. 근데 응? 무슨 백만불이래? 백만불이 돈이에요? 그럼 뭔 줄 알고 그런 말을 했어요? 멋있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. 용구 씨 웃는 모습도 백만불이에요. 정말요? 계란국도 먹어가면서 먹어요. 왜 빡빡하게 주먹밥만 먹어. 단무지도 먹어요. 단무지도 맛있네. 자. 모두가 두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을 해주니까 왠지 좀 부럽더라고요. 간 김에 낚시하지 뭐하러 벌써 왔어? 낚시보다 아저씨랑 있는 게 더 좋아서요. 왜 그래요? 감동받았어요? 어쩜 그렇게 그런 말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하지? 뭐 그까짓 말에 얼굴색식이나 변해? 그보다 더한 말을 해볼까? 얼굴색이 변하나 안 변하나? 됐어 됐어. 그 입에서 무슨 소리 튀어나올까 봐 겁난다. 나도 오늘은 안 웃었다. 어디서요? 뭐야 이거? 웃지 말래서 기껏 참고 안 웃었더니 별로 신경 안 쓰고 한 소리였어? 아, 삼촌 왔었어요? 딴 여자 앞에서 웃지 말라고 엄명을 내린 분이 계셔서 못 웃었어요. 정말? 그냥 곤란한 사람처럼 뚱하고 앉아있었어. 삼촌이랑 필설 언니 기분 상한 거 아니야? 아니 누가 진짜 웃지 말라고 그랬어요? 아 이제 아저씨 앞에서 농담도 못하겠네. 기분이 상하기는 커녕 두 사람 눈에는 서로 상대방 말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모양이더라. 앞에 앉은 사람이 울든지 웃든지 신경도 안 쓰더라고. 그래요? 삼촌 행복하시겠네.